스웨이드라는 게 굉장히 클래식한 정장의 이런 셋업의 아이템의 대명사였는데 어느샌가 굉장히 좀 친숙해지고 데일리해지고 캐주얼해지기까지 했는데 얘는 그 데일리와 캐주얼을 넘어서 힙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얘도 트위드입니다. 나 트위드의 본연의 매력을 내뿜고 있어요. 원사도 이렇게 아이보리와 화이트가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프린지 디테일 있고요. 또 트위드에 어울리도록 이런 골드 버튼으로 또 화려한 무드도 저희가 포인트를 넣어드렸지만 상의가 이렇게 좀 오버핏에 박시합니다. 이거 지금 원사이즈입니다. 66까지 걱정 없이 들어오실 것 같고 그리고 스커트는 스몰과 미디움으로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4cm 정도 여유감이 있어요. 캐주얼하다를 넘어서 얘는 정말 힙하기까지 해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박시한 거에 갑자기 이런 숏한 H라인의 기장감의 스커트를 딱 들이오니까 이런 무드, 이런 무드를 다른 소재로는 참 많이 만나봤지만 저는 만나보는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이 아이야말로 진정 좀 소장가치가 있는 아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보리 컬러 착용했고 핑크 컬러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따로도 얘도 구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테일러드 카라라든지 숄 카라라든지 카라 없이 카라 리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친근하고 영해 보이고 데일리하게도 또 입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자켓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과 함께 혹은 아우터로 툭 걸치시는 활용도로도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커트도 사실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은 어느 정도 더 기장감이 있지만 상의가 박시하게 툭 하고 떨어지니까 보다 더 숏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다리 라인이 정말 예뻐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가까이 가서 피팅 자리 혹은 결혼식 하객 룩을 넘어서 그냥 캐주얼한 데이트 룩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좀 박시한 느낌의 자켓과 이런 숏한 기장감의 H 스커트 지금 세트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켓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리스로 라운드로 떨어지고 있고 분명히 트위드의 소재감인 것은 딱 보셨을 때 보이실 거예요. 아이보리 사이사이에 약간 광택감이 나는 화이트 원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원단감 보이실 거고 라운드 지금 내려오면서 이런 프린지 디테일로서 분명히 트위드가 가지는 본연의 매력은 발산하고 있습니다. 버튼도 골드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또 화려한 무드 이 옷이 또 심심하지 않게 생기를 넣어줬고 좀 박시하다 보니까 이런 암홀 부분도 충분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가녀려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소매 끝 부분까지도 프린지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두께감 같은 경우는 아까 세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완전 제가 여름철까지도 입으셔도 된다고 해드릴 정도로 정말 얇았다면 얘는 어느 정도 조금 조직감은 있는 트위드의 소재. 그래서 얘는 한여름 빼고 초여름까지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여름 빼고는 또 같이 이렇게 입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스커트는 스몰과 미디움 두 가지 지금 사이즈 준비되어 있고 저는 스몰 사이즈 착용했고요. 지금 자켓으로 지금 덮어지지만 사실상 기장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덮어지면서 조금 더 숏해 보이면서 또 다리 라인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아이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짧기만 한 치마는 고급스러워 보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트위드의 소재 동일한 컬러와 동일한 원단감으로 맞추어 드리면서 아래쪽에 같이 또 프린지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장감이 짧지만 이런 클래식한 무드 트위드가 주는 클래식은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핑크 같은 경우는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스커트와 매치를 해봤고 이 아이보리 박시한 자켓을 그냥 이렇게 팬츠와 함께 매치를 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캐주얼한 코디 그 느낌 그 자체로 네. 이렇게 트위드인데 이런 무드를 냈던 거는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트로만 입을 것 같았는데 따로 입었을 때의 느낌도 훌륭하다. 네. 맞아.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마 플러티는 같이 레이어드 제품으로 조금 더 안에 좀 지금 시즌, 좀 추운 시즌에 약간 목이 좀 더 보온성 있으면 조금 더 따뜻하잖아요. 그런 하이넥 폴라를 같이 매치했는데요.